번째 주제는요, 이 불안한 지진과 그 다음에 지진을 어떻게 예지를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지진은 1976년도에 발생했던 지진인데요. 이 중국 탕산 지진입니다. 인류가 이 지진계를 개발한 게 1900년인데요. 이 1900년 이후로 기록된 지진이 정확한 지진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진계가 없었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고 피해 기록은 있을지 몰라도 이 지진이 과연 어느 정도의 큰 크기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1900년 이후로 이제 지진계가 개발이 되고 나니까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남긴 지진으로 남아있습니다. 비공식 기록에 의하면 65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공식 기록에 의하면 25만 명이 넘게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규모가 7.5였고요. 그 다음 지진이 2004년 12월 26일 날 발생했던 인도양 수마트라 대지진인데요. 당시 사망자 수가 28만 명에 이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 28만 명의 대부분의 이 사망자가 어디서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쓰나미에 의해서 지진 해일에 의해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 지진은 여기 그림에도 나오지만은 아래 이제 그림이 보이시다시피 여기서 보시면요. 이게 이제 지진이 발생했던 위치를 빨간색 지금 별표로 표현돼 있고 그다음에 이 시간당 매 초마다 이 단층이 어디가 쪼개지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총 1200km나 되는 굉장히 긴 거리가 500초 만에 쪼개집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로 환산을 하면은 우리나라 한반도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500초 만에 그러니까 1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한꺼번에 땅이 쪼개진 셈이거든요. 그렇게 거대한 땅이 쪼개지게 되면서 규모 9.1이라는 지진이 발생하게 되고 막대한 지진 해일이 발생을 하면서 인도양을 휩쓸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 3월 12일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규모 9.0이고요. 당시에 엄청난 쓰나미가 발생했던 것이 기억이 있는데 뒤에 이제 슬라이드에서 저희가 그 당시 지진 해일 장면도 보여드리게 될 텐데 당시 지진 해일로만 2만 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베 대지진 때 당시 워낙에 준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규모 9.0이라는 큰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열도에서 건물이 붕괴되면서 사망한 숫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 쓰나미에 의해서 익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준비가 얼마만큼 필요한가, 준비를 하면 할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그 이렇게 큰 지진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과연 이런 지진들은 어디서 발생하는지 좀 살펴보면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색깔로 점으로 표현된 것들이 전 세계에 발생하는 지진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인데 태평양을 따라서 굉장히 많은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태평양 주변을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하고요. 이 환태평양 지진대에서는 지진이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지진이 큰 지진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반도는 다행스럽게도 이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다소 안쪽에 있어서 안전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진이 빈발하지 않는다는 게 결코 안전하지는 않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1900년 이후로 전 세계에서 발생했던 초대형 지진의 리스트입니다. 총 17차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초대형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 8.5 이상의 지진들을 일컫는데 1900년 이후로 지금까지
17차례 발생합니다. 이 발생한 위치를 보시면은 다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발생한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재미난 점은 이 그림을 보시면요. 규모 8.5 이상의 초대형 지진들이 굉장히 시기적으로 몰려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여기 이 그림 보시면 1950년대, 60년대 한 7차례 정도 몰려있다가요. 그리고 없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초대형 지진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2004년 12월 26일 수마트라 대지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연거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초대형 지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마트라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9.1인데 1200km나 되는 길이가 한꺼번에 쪼개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진에 의해서 많은 힘이 풀리게 되고 풀린 힘은 또 다른 지역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힘이 또 다른 지역에 쌓이게 되면서 또 다른 큰 지진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형 지진들은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초대형 지진을 유발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한 20년 정도는 계속 발생을 하면서 지구가 안정을 찾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이렇게 한 20년 정도 집중하다가 다시 안정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004년 12월 26일부터 지금 다시 초대형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한 6년, 8년은 또 다른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저희는 있어야 합니다. 자, 지진 원리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이런 그림 나가기 시작하면은 지루해하기 시작하고 몸을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구는 내부에 굉장히 많은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은 끊임없이 지구 외부로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 지표에 있는 이 거대한 지각판들이 이 열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열은 지각판 밑을 순환하게 되고 그 위에 있는 지각판은 바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 지각판들이 서로 충돌하는 충돌대가 발생하게 되는데 아까 그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충돌대에 해당합니다. 이런 충돌대에서는 많은 에너지가 쌓이게 되고 그 결과로 지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진에 대한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진은 굉장한 주기성과 반복성을 띱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진이라는 현상이 땅이 쪼개지는 현상이고 이 쪼개지는 현상은 힘이 차곡차곡 쌓였다가 언젠가 땅이 견딜 수 없는 그 지경이 될 때 비로소 땅이 부서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 오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판과 판에 충돌하는 충돌에서 에너지가 비축이 됩니다. 근데 이 판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일정하거든요. 지금 일본 열도 앞바다에서 태평양 판이 충돌을 하는데 이 태평양 판은 1년에 10cm씩 빠른 속도로 충돌을 합니다. 이 속도는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매년 똑같은 힘이 쌓인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힘이 매년 저축이 되니까 마치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형을 만 원짜리 인형을 산다고 한다면 천 원씩 저축을 한다면 12일 만에 그 인형을 살 수 있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힘을 저축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만에 오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진은 굉장히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거 쌓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일정하기 때문에요.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은 땅에서 제일 약한 부분을 쪼개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이 있는데 이 땅은 100이라는 힘이 쌓여야 쪼개지는 땅이고 그 옆에 땅은 한 90만 쌓여도 쪼개지는 땅이 있다면 힘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90이 이르게 됐을 때 그 지역이 부서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100이 아, 이 지진이라는 게 아, 나 100 될 때까지 안 쪼개지고 버틸 거야 이러는 게 아니고 힘이 쭉 올라가다 90이 딱 돼버리면 어느 지역이건 약한 곳을 쪼개버리고 힘을 풀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힘이 필요한 지역은 죽어도 쪼개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약한 곳을 반복적으로 쪼개는 겁니다. 우리가 단층을 조사하는 데 바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층은 이 지표에 드러나는 구조물 중에서 가장 약한 곳입니다. 힘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바로 그 제일 약한 곳을 쪼개게 되는데 그게 단층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층은 반복적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단층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곳이 곧 다시 쪼개지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재밌는 한반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반도는 이 앞선 판의 경계부 지역보다도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한반도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판내 환경은 기본적으로 얕은 지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판내 환경에서는 진원의 깊이가 한 5km에서 15km 사이에 대부분의 지진들이 몰려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진 피해에 의해서 인명피해가 커지는 경우는 규모 7점대의 지진이었는데 이 지진들이 도시와 가까운 얕은 지진입니다. 그게 바로 다 5km에서 15km에서 발생한 지진인데요. 여기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지표로 에너지가 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큰 피해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한반도는 위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오랫동안 힘이 쌓이고 비로소 한 번 큰 지진이 나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IT 지진은 규모 7.0이 발생하기까지 250년이 걸렸습니다. 한반도도 비슷하게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간헐적으로 큰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은 아무래도 준비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반도의 지진을 보면 최근 들어서 굉장히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이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처럼 겉보기 현상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진 관측 설비가 계속 증강이 되면서 그간에 관측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관측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진 발생 횟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전까지는 여기 보면 00이 바로 2000년인데요. 2000년 전까지는 지진 설비가 좋지 않아서 그간에 기록을 잘 못한 것이고요. 하지만 2000년 이후로 보면 거의 일정합니다. 그런데 일정하다가 특별한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2011년도 들어서 급증하는 겁니다. 2011년도 3월 11일 날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고 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한반도는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우리 삶뿐만 아니라 지각도 혼란을 겪게 되는데요. 이 지각에 많은 교란 현상이 벌어지면서 응력 불균형 현상이 가속화되고 그로 인해서 지진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또 지진을 발생하는 어떤 위치를 보면 또 특별한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왼쪽 것은 지진계, 우리가 197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지진 가운데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의 위치를 찍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 지진의 위치는 굉장히 정확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어디가 지진이 많이 발생했는지 그 밀도를 계산해 봤거든요. 그게 오른쪽 그림입니다. 자, 밀도로 해서 보니까 어디가 지금까지 지진이 제일 많이 발생했냐면 평양 서쪽입니다. 평양 서쪽 지역에 굉장히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서해안, 그 다음 내륙, 송리산 일원, 동해 앞바다, 그 다음에 제주도 동서쪽에 또 많고요. 남해 쪽에도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도 지진이 밀집해서 발생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진 파형 기록은 남아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행히 우리 선조들께서는 이런 역사 기록물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잘 기록에 남겨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지진에 의해서 피해를 본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삼국사기, 고려사, 고려사조료, 조선왕조실록에 지진에 관한 피해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제가 왜 명종대왕을 반성케 한 지진인가 하는 그 이유가 되는 그 문헌을 보겠습니다. 자, 이 기록을 보면요. 아, 이거 중종이군요. 요 다음 그림입니다. 이 중종 13년에 발생한 지진 기록인데 굉장히 특이한 기록입니다. 유시에 세 차례 크게 지진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그 소리가 마치 성난 우레소리 같고 인마가, 그러니까 사람과 말이 모두 피하고 담장과 성첩이 무너지고 떨어져서 도서관 사람들이 모두 놀라 당황하여 어쩔 줄은 모르고 밤새도록 노숙하였다. 너무 무서워서 그런 거죠. 우리 경주 지진 발생하고 나니까 경주 시민들을 놀라셔서 밖에서 많이 지내셨는데요. 당시에는 그게 더 큰 지진입니다. 지금 경주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우리가 기와 떨어지고 한 정도인데 담장과 성첩이 무너졌답니다. 근데 담장과 성첩이 우리 그 외적이 침공했을 때 이 도성을 지키기 위해 쌓은 이 도성은요, 성첩은 웬만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성첩이 지진으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지금 경주 지진으로 기와가 떨어진 게 전부인데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것도 수도 서울입니다. 그 다음 기록을 보죠. 자, 이제 명종 1년입니다. 명종 1년 기록을 보면요. 또다시 서울입니다.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갔으며 한참 뒤에 그쳤다. 처음에는 소리가 약한 천둥 같았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집체가 모두 흔들리고 담과벽이 흔들려 무너졌다. 신시에 또 지진이 일어났다.
자, 이거 역사서를 허풍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면 정말 믿을 수 없는 기록들이거든요. 도대체 얼마만큼 큰 지진이 났길래 담장과 성첩이 무너지고 이런 기록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냐는 거죠. 다른 시기에. 자, 그뿐만 아니라 바로 명종 1년, 사실 명종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린 나이에 등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그때 지진이 나고 나니까 신하들이 아, 이게 다 왕 탓이니까 반성하세요라는 이제 상소를 하거든요. 실제로 명종대왕께서는 이 이제 신하들의 간청 때문에 실제로 하늘의 꾸짖음에 이렇게 반성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결국은 또 다른 신하들이 만류해서 멈추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만큼 당시에는 이런 지진 재해라는 것이 임금이나 신하나 그다음에 백성들 모두에게 하늘이 주는 재앙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하늘이 주는 재앙이라기보다는 어떤 실마리를 찾고 재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방금 봤던 그 역사서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1978년 이후의 지진 기록 사이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 왼쪽 그림이 바로 계기 지진, 지진기에 기록된 기록이고요. 오른쪽 기록이 역사서에 의하면 지진 피해가 발생했던 곳의 위치를 찍은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둘 사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역사서는 우리가 바다에 마을이 없기 때문에 바다에 지진 피해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을 테고 그래서 바다 쪽으로는 거의 찍히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내륙 부분을 비교해 보면은 실제로 여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평양 서쪽, 여기 내륙 지역, 우리 송리사 이런 서쪽 해안, 동쪽 굉장히 흡사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진은 난 곳에 난다. 주기적으로. 하지만 딱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요. 수도권입니다. 1978년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의 계기 지진 자료를 보면은 수도권에서는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평온한 곳이거든요. 그에 반해서 역사서에는 빽빽합니다. 그리고 큰 지진도 굉장히 많이 나고 특히나 큰 지진들이 많이 이루게 남아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어찌 된 일일까요? 자, 그것은 이 지질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수도 서울이 위치한 이곳은요. 경기 육계라고 하는 굉장히 딱딱한 안반입니다. 무학대사가 처음에 이 도읍을 결정할 때 이렇게 딱 내려다봤을 때 이 정한 이 자리가 굉장히 지질학적으로 안정하고 딱딱한 곳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땅은 쪼개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오랫동안의 힘이 누적이 돼야 되고 그 힘이 누적이 됐을 때 비로소 땅이 쪼개지게 되는데 누적된 힘이 많기 때문에 발생하면 큰 지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40년의 기록을 보고 수도 서울에 지진이 없었다고 하니까 아, 서울은 그래도 지진이 안 나는구나 하지만 언젠가 힘이 충분히 누적이 되면 큰 지진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서에 나왔듯이. 그러면은 이제부터 준비를 하냐 안 하냐는 이제 우리 몫이겠죠.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또 백두산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요. 백두산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백두산과 이 북한 핵실험 간의 관계 때문에 또 우리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백두산은 잘 아시다시피 해발 고도 2700m, 분하고 지름만 5km가 되고요. 이 천지의 이 칼데라 호수인 천지의 제일 긴 축은 4.4km, 짧은 축은 3.3km입니다. 수심 제일 깊은 곳은 370m인데요. 서해에서 제일 깊은 곳이 한 40m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해 제일 깊은 곳에 지금 엄청나게 한 10배 가까이 깊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담수량은 20억 톤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호수죠. 그런데 이 화산이 과거 1000년 전에 969년에 큰 폭발을 했습니다. VEI-7이라고 하는 이 7 지수는요. 인류가 겪었던 화산 가운데서는 흔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폭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백두산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폭발이 워낙에 굉장해서 이 폭발에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테프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테프라가 동해를 가로질러서 홋카이도에 큰 띠를 이루는 퇴적층을 만들어 놓습니다. 5cm나 되는 퇴적층을 바다를 건너서 일본 북해도에 쌓아놔 버렸거든요. 이렇게 5cm나 되는 퇴적층이 쌓이려면 화산재가 아마 그 지역을 수년 동안
떠 있었을 겁니다. 공중에 그러다가 차곡차곡 쌓였겠죠. 굉장히 엄청난 폭발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북한 쪽에서 바라본 백두산 정상부입니다. 당시에 폭발했던 폭발량이 너무 거대해서 이렇게 큰 태극층을 만들어놨습니다. 엄청난 폭발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사이언스지에서는 백두산 화산이 혹시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걱정하는 이제 일들이 있었고, 그것은 이제 중국이나 한국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최근 영상을 보게 되면은 백두산이 어떤 부풀어 오르는 현상 같은 것들을 목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인공위성 사진으로 확인해 보니까 1992년부터 98년도에 약 1년에 3mm씩 부푼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화산은 분화하기 직전에 막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러던 차에 이 백두산 이론에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양한 조사를 해보니까 백두산 하부 한 5km에서 15km 사이에 마그마방이라고 추정되는 지진파의 속도가 떨어지는 층을 확인하게 됩니다. 백두산이 정말 마그마가 있나? 정말 분화하나? 천년 전에 분화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는 1903년에 분화한 적이 있는 그 백두산의 하부에 마그마방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비단 여기서만 보인 게 아니라 최근에 올해 중국 학자입니다. 송은 중국 과학자인데요. 중국 지진학자가 이렇게 외국 학술지에 낸 최초의 논문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중국 자기들 지역을 조사를 해봤더니 백두산 하부 한 5km에서 15km 사이에 속도가 떨어지는 곳이 보이더라. 동일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 정말 이게 마그마방이 있는 거 아닌가? 실제로 다른 연구들에서 다 비슷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마그마방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마그마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백두산 지역에 화산성 지진, 막 마그마가 올라오게 되면은 주변에 압력을 줘서 이 폭발을 가속화시키는 현상과 함께 지진이 증가하거든요. 지진이 막 늘어나는 일들이 또 관측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북한에서 하는 이 핵실험이 혹시 이렇게 잔뜩 마그마방이 성장한 백두산에 자극을 주고 혹시 화산폭발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핵실험을 여러 차례 수행을 했었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그 지표에 드러나게 핵실험을 했는데 이제 지하 매설용으로 하고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갱도용으로 산 옆을 파고 들어가서 하는 핵실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 파키스탄과 인도를 마지막으로 핵실험이 더 이상 없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 북한이 새롭게 핵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유일하게 핵실험을 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이 핵실험이 우리의 이제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핵실험장과 백두산의 거리는 약 11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16km면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인데, 핵실험을 크게 하게 될 때 혹시 마그마방을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 핵실험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지진 파형 자료인데요. 그런 기록들이 여럿 남아있고 이걸 바탕으로 최근에 저희가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보다 더 큰 핵실험을 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압력을 백두산 하부에 가하게 될까라는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결과를 저희가 이제 네이처 자매지에 발표한 결과인데, 당시에 이 핵실험을 크게 하게 될 때 마그마방이라고 하는 곳 안에 엄청나게 압력을 크게 가한다는 것을 계산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실험 규모 7 정도의 핵실험 하게 되면은 마그마방 내에 약 130kPa에 해당하는 압력을 가하게 되고, 저것은 마그마방 안에 우리가 기포라고 하는 버블을 만들어내고 화산 활동을 가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북한이 수소 핵실험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북한이 수소 핵실험을 한다면 큰 화산 폭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제 강연이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면은 이 지진학이 어느 쪽으로 확장이 될까 하는 부분을 뒷부분에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아무래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모쪼록 유익한 강연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